한이슬 의료사고, 차병원 회복 지원, 보상 논의 중. 배우 한예슬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차병원이 회복을 지원하고 보상을 논의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차병원은 21일 한예슬 씨의 수술 경과와 치료 및 보상 논의 현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병원에 따르면 한예슬은 지난 2일 강남저병원에서 지방종 수술을 받았다. 당시 수술에서는 흉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브래지어가 지나는 부위를 절개했으며 지방종 부위까지 파고 들어가 인두로 지방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화상이 발생했다. 화상 부위는 왼쪽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다. 한예슬이 자신의 SNS에 올린 수술 부위 사진 위 타원 부분이다. 차병원은 화상 발생 직후 피부 봉합 수술을 했으나 이후 치료 과정에서 일부 붙지 않은 부위가 확인돼 화상 성형 전문 병원으로 의료진이 동행해 치료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화상 성형 전문 병원은 한예슬의 상처가 아문 뒤 추가 성형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예슬은 지방종 수술 후 이틀간 입원했다가 퇴원했으며 현재는 화상 성형 전문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차병원 고위 관계자는 환자의 상처가 치료된 후 남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할 것을 제안하고 소속사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며 환자의 원상 회복을 지원하고 보상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예슬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술 부위 사진을 올리고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술한 지 두 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한예슬이 이 글을 올린 직후 한예슬과 지방종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 2위를 차지하는 등 관심이 쏠렸다. 지방종은 몸의 지방 조직에서 발생하는 성숙한 지방세포로 구성된 양성 종양이다. 몸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대개 몸통, 허벅지, 팔 등과 같이 정상적인 지방 조직이 있는 피부 아래 조직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